안녕하세요. 강남에서 모성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할머니입니다. 구독, 좋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저기 전화 주신 분 성함하고요. 생년월일. 하고요. 77년 3월 11일생입니다. 장가를 늦게 가야 되는데. 아, 그래요? 네. 얼마나 늦게 가야 돼요? 일찍 갔으면 한두 번 떼어봐야 되는 거고. 네. 내년은 지나야 돼. 그래서 한 다섯, 지나서 여섯, 일곱은 모를까? 네. 아직은 시기가 아니고, 아니라고 보고. 삼재가 들어가지고, 좀 운이 안 좋아. 그래서 특히 저기 인간 조심해라. 여자를 조심해라. 그러셨어요. 아, 네. 몸조심하고, 특히. 아, 네. 사고수가 미쳐 몸으로 치는 거 있잖아. 교통사고라든지. 네. 아니면은, 누구 다툼, 시시비비. 네. 그런 게 비쳐요. 내년까지가 좀 고비야. 특히 아, 올해 오리가 더 안 좋아. 아, 올해가요? 본인한테 좀 악재야. 네. 본인이 뜻 먹고 마음 먹은 일이 네. 좀 풀리질 않고 답답하고 심히 네. 그랬을 거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그럼. 뭐 직장운이나 사업운 뭐 이런 건 어떤가요? 그 이제 보면은 본인이 이동수 변동수가 원래 있는 거예요. 마음의 갈등이 있잖아 지금.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하고 네. 지금 갈등이 많고 마련이 많어. 네. 화가 많다. 화 지금 아, 화가 맞아요. 많이 들었어. 네. 자기 얘기를 하려면은 네. 본인 지금 원래 하는 일이 마땅치 못해. 아, 맞아요. 그리고 너무 저 대가가 적다 그러셔. 네. 그래서 만족을 못하고 자유분방하게 네. 내가 움직이고 내가 돈을 벌고 간섭 안 받고 그러고 살 몸주란 말이야, 원래가. 그럼 그렇게 하면 좀 내년에 잘 될까요? 그럼, 그럼. 그 활동적이고 진취적인데 네. 그걸 다 발휘를 못했어, 대. 그 재봉은 타고났는데 네. 너무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.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은 네. 괜찮다.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생하십시오. 네.